근데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이 지경이 되도록 반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승민이가 학폭에 시달리는 걸 알지 못했어. 아무리 승민이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안 구했어도 이 정도면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친한 척하고 다녔나? 그러게 왜 몰랐지? 승민이가 워낙 좀 착하고 하니까 계속 그 가면을 썼나? 괜찮은 척? 학교에서도 뭔가 눈에 띌만한 그런 괴롭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사실 네, 아무도 그런 생각... 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사건 사고 없고 조용하게 계속 잘 묻어가는 친구들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했던 장난을 많이 쳤던 뭔가 그 사건 전에는 되게 좋은 친구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아휴, 앞, 뒤가 다른 아주 영악한 아이들이었던 거. 게다가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이 장소. 괴롭힘을 당했던 장소. 보통 학교폭력의 80, 90%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 근데 얘네들은 차원이 달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승민이를 괴롭히기 좋은 장소를 찾아냈거든. 학교 뒤에 뭐 쓰레기 버리는 그런 데. 하나 아니면 뭐 화장실 그런 데. 화장실. 공사장? CCTV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주차장에서 어디로 가네? 앞장서서 들어가. 여기가 어딜까? 뭐 아파트 단지. 승민이 집이야 혹시?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폭행은 승민이네 집에서 이루어졌어. 아, 부모님 안 계시니까 형도 안 계시고. 약삭빠른 재우와 윤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 처음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놀러 왔는데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 승민이가 죽기 전 두 달 동안은 무려 30번.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리고 아까 봤지? 이거 뭐 자기 집 가듯이 앞장서서 가는. 이 녀석들이 심지어 승민이네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도 자기들이 입력을 했어. 자기들의 세상이 됐구나. 그럼 승민이네 가서 얘네들 뭘 했을까? 게임하는 거를 감시를 했나? 일단 승민이 엄마가 몇 시에 오는지 확인부터. 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하고 라면 좀 끓여와라. 그리고 너 저 지난번처럼 라면 불면 너 단소 50대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애들이 라면 먹고 냉장고까지 터는 사이 승민이는 이 애들의 숙제나 게임을 대신해. 완전 철저하게 다 계획을 짜놓구나. 제대로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아까 봤지, 그 도구들? 그걸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야.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만 골라서. 아무도 모르게.